안녕하세요. 수의사 박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견 입양 시 필요한 정보들 중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의 증상과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역에 걸리면 강아지는 어떻게 되나요? 발바닥이 딱딱해진다고 하여 경척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반려견 홍역은 개, 코요테, 여우, 늑대, 팬더 페럿, 큰 고양이과 등등 많은 종에서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파라믹스 비리데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병원체이며 바이러스의 배출이 오줌이나 눈물, 분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홍역을 앓고 있는 다른 환경과 접촉하거나 물그릇을 같이 쓰는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 전파 시 연령과 성, 품종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홍역에 걸리게 된다면 잠복기는 평균 4일 정도이며 초기에는 재채기나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이복열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심해지면 눈과 코가 건조해지고 식욕이 줄어들며 구토, 설사, 기관지 폐렴 증상을 보입니다. 감염 4에서 6주가 되면 탈수성 뇌염과 강직성 경련증세가 올 수도 있으며 발바닥이 경화되는 경척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뇌염 증상까지 나타날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으며 회복 후에도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홍역이 치료는 주로 항생제를 이용한 2차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치료제를 쓰이는 혈액청이 경우 사용 시기가 제한적이라 큰 효과가 없으며 자가형 항체를 통해 회복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치가 힘든 편에 속해 치료가 쉬운 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한 질병입니다. 생후 2에서 16주 사이에는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또 어미 젖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어 보통 이육인 6에서 8주 사이 1차 접종을 하고 이후 2주 간격으로 3에서 5회 추가 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파보 전염에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파보 바이러스는 고양이 범백큐르구 감소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저항력이 굉장히 강해 분변으로 배출된 바이러스는 일주일 이상 감염력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3에서 8주량에서 많이 감염되며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과의 접촉이나 분변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됩니다. 이 증상으로는 장염형과 심근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염형은 4주령에서 성견에 주로 나타나며 초기에 회백색 설사를 하거나 이후 악취가 나는 혈변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토, 식욕부진, 탈수 증상도 장염형의 특징입니다. 심근염의 형은 출생 직후부터 4주까지 나타납니다. 심근의 변성과 괴사가 증상이며 이로 인해 수분 안에 돌연사하게 됩니다. 간혹 생경하는 경우에도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 악성 심부전을 나타내게 됩니다. 장염형은 집중적 수액 투여가 대중적인 치료 방법이나 심근염형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백신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걸까요? 대부분 바이러스성 질병이 그렇듯 항원항체 반응에 의하여 병원체가 제거되게 됩니다. 이때 항체를 형성할 만큼 버텨준다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줄 때까지 외부에서 항혈청을 넣어주어 인위적으로 항체를 넣어줄 수 있으나 초기 바이러스성의 감염에 주로 효과가 있으며 항혈청의 가격이 매우 높아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대증치료와 수액공급으로도 개체가 충분히 버틸만한 체력을 보충해준다면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오늘은 자기네에게 매우 치명적인 파보 장염과 홍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들 질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료제가 없거나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통하여 항체 형성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치료의 과정도 매우 힘들고 장애가 남을 수 있으므로 생후 6주 이후부터는 예방접종을 꼭 실시하여 치명적인 자견이 바이러스성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